그물코의 크기만 바꿔도 그물에 갇힌 토종돌고래인 상괭이를 매년 천 마리 이상 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그물에 갇힌 상괭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탈출장치 유도망에 적절한 그물코 크기가 300에서 370mm라는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상괭이 탈출용 그물은 기존 해파리 방지 그물을 개량한 것인데 물고기는 통과하지만 몸집이 큰 대형 해파리나 상괭이는 들어갈 수 없도록 그물 안쪽을 속 그물로 가로막은 형태입니다. 그물 코가 작을수록 상괭이 혼액 확률은 낮아지지만 잡히는 물고기의 크기도 작아지고 조업 경제성이 떨어져 그동안 어민들이 사용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그물은 상괭이를 보호하면서 어획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